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 드디어 무진일주를 할 차례죠. 자, 이렇게 천간 지지가 똑같은 음양오행을 가지고 있으면은 간여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진일주는 간여지동이에요. 토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무토는 높고 멀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무토만 놓고 보면은 고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높을 거에 무거울 중을 쓰죠. 그래서 무토가 잘 발달한 사람을 보면은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무토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자, 진토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 왜 부드러운지는 계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력으로는 4월 무렵이고요. 이 시점에서는 눈이 이미 다 녹아서 땅에 스며들죠, 물기들이. 그리고 굉장히 비옥하게 변해 있어요. 땅이 이미 농사를 한번 거치고 나서 긴 겨울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비옥해져 있는 거죠. 쉬었기 때문에 비옥해진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은 피부가 비옥해지잖아요. 윤기가 잘잘 흐르고 자기 전에 피곤할 때는 푸석푸석한데, 그래서 술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변화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해요. 이제 막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뭔가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봄이 그래요. 이제 농사를 막 시작해야 되고 한 해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진토의 이런 부드럽고 변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계고, 입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의 창고이기도 하죠. 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무진일주는 겉으로는 이렇게 단단하고 무겁게 보일 수 있을진 몰라도 진토 때문에 부드럽게 보여요. 그래서 의외로 느긋하고 원만하고 수용적 태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드럽다는 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거든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끝까지 들어주는 것처럼 돼 있어요, 무진일주는. 그래서 상담적인 게 굉장히 잘 맞아요. 상담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 상담. 이런 무진일주가 아니라 뭐 금이나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 즉각 바로 반응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무진일주는 끝까지 듣고 있어요.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진토가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완충. 그래서 어떠한 충격이 들어와도 부드럽게 소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면 어떻게 되죠? 충격을 바로 받아요. 그런데 의외로 부드럽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태도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무진일주한테 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다 받아들이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변화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주에 이렇게 무진일주로 되어 있다. 이 진토는 수의 창고, 수는 뭐죠? 얘는 재잖아요, 재. 특히 정재, 이 안에 계수라는 정재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진일주는 의외로 재를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 사주에 이게 잘 되어 있고 다른 이 수를 방해하는 다른 토들이 없다면은 의외로 굉장히 애처가예요. 내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진중에 이 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진토가 있다는 것은 수의 창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창고 안에 이 계수라는 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창고를 이제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고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이렇게 운에서 술토가 옵니다. 술토가 오면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이거 창고의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대로 연게 아니에요. 운에 의해서 충을 해서 열린 거기 때문에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진일주에 밖으로 나온 수가 없고 이렇게 술운이 오게 되면은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무진일주는 개띠와 인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띠면은 술토생이잖아요. 그래서 열려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 진중에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열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목이 있어줘야 돼요. 목이 있어서 이 토들을 조절해 줄수 있을 때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거예요. 운에서 이런 술토가 아니라 자수운이 온다던가 계수운이 오게 되면은 이 진토 안에 있는 재를 쓸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 사주에 무진일주로 되어 있고 이런 뭐 술토가 따로 없고 뭐 이런 목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운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있던 마누라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운에서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무언가를 일을 벌리는 것과 똑같아요. 가정주부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운이 온다는 것 자체로. 그런데 이런 조절해주는 목이 없다면은 대체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쟁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진토가 있는 상태에서 술토가 아니라 축토 같은 다른 토들이 온다면 이것도 개수가 들어가 있죠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와이프가 바람을 핀다거나 갑자기 집을 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하니까 이미 이 진토 안에 창고에 있는 이 개수와 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렇게 둘이 잘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 의도대로 다루는 것은 목에 달려있다. 목이 없으면 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금이나 목이 있어야지 토가 활동할 수 있는 재를 다루는 역량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최선으로는 목이 있어야 되고요. 차선으로 목이 없다면 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무진일주는 목이나 금이 발달해야 된다. 목이 있으면 창고가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잘하고 귀를 얻을 수 있다. 부도 얻을 수 있다. 금이 있으면 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인 공정성에서는 멀어질 수 있으나 재를 다루는 역량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주를 할지 한번 뽑아볼까요? 오. 네, 다음 주에 할 일주는 을밀주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다음 주에는 을밀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